안녕하세요. 간담체 외과 황호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담체 외과 황호경 교수입니다. 최담도암에 관련된 구독자들의 질문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수술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췌장과 담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췌장과 담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가장 우리 몸의 중앙, 센터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췌장이 옆으로도 길게 뻗어져 있어서 우리가 우측과 좌측에 이어지는 길게 뉘어져 있는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담도의 경우에는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까지 내려가는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부터 시작된 담도가 간 밖에 나와서 췌장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십이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긴 관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장기에 걸쳐져 있는 긴 관이라면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췌장암, 담도암 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암의 치료를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게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그런 치료 방법 중에 그래도 수술로 제거하는 게 암의 생존율에 있어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요?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한 80%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진단 당시에 이게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발견이 되시는 경우가 그만큼 많고요. 또 하나는 이 췌장의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이게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종양이 자라더라도 주변에 혈관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좀 암도 빨리 발견하고 위치도 좋으면 수술이 가능한 건데요. 그 방법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췌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좌우로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틀려지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의 오른쪽, 즉 거기를 췌장의 머리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머리 부분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경우에 몸통과 꼬리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틀려집니다. 첫 번째, 만약에 췌장의 앞부분, 머리 부분에 있을 때는 췌장과 근접해 있는 이제 십이지장과 그리고 담도를 같이 한꺼번에 제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좌측 몸통과 꼬리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는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을 자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수술 받으시는 시간을 따지면 이게 마취에서부터 회복까지 전 시간을 사실 수술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밖에서 기다리실 때는 한 10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실제로 마취가 돼서 집도의가 수술하는 시간은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시간은 훨씬 더 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혈관에 이렇게 침범돼 있을 경우에는 간혹 이게 혈관도 자르고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더 복잡한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씩 수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와, 10시간. 그걸 좀 버틸려면 환자들의 체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그걸 좀 준비해야 할 뭐 어떤 방법들 같은 게 있어요? 대부분 이게 췌장 담도암 환자분들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대표적인 게 이제 황달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전신적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수술을 받기에는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황달이 생겼을 때 그 황달을 해결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황달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간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기에는 환자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황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시경적인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황달을 빼주는 과정이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환자들이 대부분 체중 감소도 동반돼 있고 그런 분들이 잘 못 드시고 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수술 전에 그런 영양학적인 상태를 좀 올린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게 만만히 준비를 좀 해도 아무래도 어려운 수술이니까 합병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이게 췌장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분비 기능이라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능이죠. 즉, 췌장 안에 보면 아주 가늘게 한 2, 3mm밖에 안 되는 췌장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길로 바로 췌장액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췌장을 자르고 했을 때는 그 췌장액이 다시 소장으로 가게끔 우리가 외과 의사들이 그 길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굉장히 이게 작은 췌장관을 소장에 문합하다 보니까 췌장이 옆으로 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췌장 주변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췌장액들이 그런 혈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췌장 수술이 길고 복잡한 수술을 함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췌장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수술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하는 기간으로 따신다 그러면 보통은 3주 길게는 한 4주 안에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퇴원하실 수가 있고 퇴원한다는 얘기는 가벼운 일상생활에 복귀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췌장암이 수술로서 끝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수술 후에 체력이 회복되면 그다음 이제 항암 치료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직장 생활까지 복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6개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항암 치료 끝나고 또 바로 하기에는 체력적인 그런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한 1년 가까이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췌담도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딱 정답을 놓고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서 굉장히 상태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에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많은 게또 췌장담도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한된 정보 안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집착해서 이게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다른 정보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각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적절히 잘 들어가게끔 그런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그런 소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